청년 미술가의 작품 소개와 판매를 위해 작은 미술 상점을 운영해 왔던 예술의 전당.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미술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올해 예술의 전당이 그 무대를 넓혀 신진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술관 입구 한쪽 벽면이 그림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기성 갤러리에 작품을 내걸기 힘든 새내기 작가에게 전시 기회를 주는 청년 미술 상점입니다. 전시만 하고 작가들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작가들이 전시 기간 동안 상주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관객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미술 상점은 작품 판매에 새로운 활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100명이 넘는 청년 작가들이 상점에 참여했는데, 약 1,700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작품이 판매됐습니다. 지난 6월 배턴을 이어받은 예술의 전당 장형준 신임 사장은 청년 작가 무대 넓히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미술 작가 20명이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기획전에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서초구가 서초구뿐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도 이를 위해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공모전에서 73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예술인도 단독 전시 공간을 얻었습니다. 작품 제작 비용과 함께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작가들은 더 커진 무대에서 다음 도약을 준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음 작업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희 작업들은 형식 실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완해서 내용적으로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기획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강 현실과 메타버스, 인공지능을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 3명의 전시는 내년 2월까지 릴레이로 열립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